자, 그러면 저 보험원과 함께하는 K사의 산정팀 내 진단비 과연 암쪽도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보장으로 보험료가 얼마큼 나오는지 저 보험원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 저 그러면 보험원과 함께하는 산정팀 내 진단비 일단은 K사, 여기 보면 상품 이름이 안 되네요. K사의 자녀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일단은 12월 달에 K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보험료가 대폭 인하가 되었어요. 10월 달, 9월 달에는 엣지사에서 21% 할인해드려가지고 엣지사랑 기사로 정말 어린이 보험 많이 가입했는데요. K사가 지금 작정한 듯 할인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율 변경으로 인해서 11월 달보다 12월 달이 할인폭이 크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K사가 이 파란색이 어딘지 아시죠? 예, H사항, 그리고 녹색 어딘지 아시죠? D사, M사, S화재. 일단은 빅5만 보험료 비교해드리면 K사가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에요. 보험인의 수건, 암 산정 팀내 진단비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셨죠? 네. 자, 유사암도 차별 없이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 진단비는요 최초 1회 받고 끝나요. 그리고 갑기 경제죠. 20대에서 30대, 40대 1위가 바로 갑상소암인데요. 갑상소암 많은 분들이 가입을 원하지만 8월달 이후에는 유사암이 일반암이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암 없이도 유사암 차별 없이 갑상소암이든 기타 피부암이든 제자리암이든 경계성 종양이든 모두 다 산정팀내 진단비에서 통 크게 2,0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일반암도 C00서부터 C97까지 대장 전망내암 포함이에요. 모두 다 2,000만원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 산정팀내 진단비에요. 일반암, 갑기경제, 뇌양성종양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암 필요 없이 연계 조건 없이 30세 이하 어린이 보험 15% 할인을 넉넉히 받으면서 저 보험왕이 아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매회 질병수수비가 업계 누적은 200만원까지 되는데요. 150만원 통 크게 K사에서 보험금을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가입한 타사 계약자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험왕 이번 달 정말로 적극 추천해드려요. 저 보험왕 이름 석자 걸고. 자, 모든 보험인의 수건이에요. 암 산정 팀내 탑재가 되었고요. 연기 없는 유사암 2,000만원, 암빵 유 2,000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 2,000만원 넣는데 일반암 1억을 넣어야 돼요. 그럼 보험료가 매우 비싸겠죠. 하지만 K사에는 일반암 필요 없이 유사암만 2,000만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13,900원으로 스타벅스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우리 13,000원 요즘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30세 전에 어린이보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연계 없는 암빵 U2000이에요. 암 연계 없이 암 산정특례 2,000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암이든 유사암이든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 연기 없이 유사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대한민국 보험 100년사 최초의 진짜 암보험, 유사암도 차별 없이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암 진단비는 갑기 경제는 보장이 안 되고 뇌양성 종양도 보장이 안 돼요. 일반 암만 되죠. 하지만 이 산정팀내 진단비는 암도 되고 갑상소암 되고 기타 피부암 되고 제자리암 되고 경계성 되고 너무 좋아요. 저 보험왕도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유사암 같은 경우는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정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찐이란 거죠. 아우, 너무 좋네요. 자, K사 암빵 U2000 보험인의 수건이에요. 암 산정팀내 진단비 2,000만원, 갑상소암이든 기타 피부암이든 경계성 종양이든 제자리암이든 모두 다 2,000만원 드릴게요.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저 보험왕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증질환자 암 산정팀내 진단비 2,000만원. 아쉬운 점은 뇌혈관과 허혈성은 매년 사고 우려먹듯이 매년 진단받으면 나오지만 중증질환자 암 산정팀내 진단비는 아쉽지만 최초 1회 안으로 받고 끝난다는 거죠. 자, 암산정특례 진단비는요 어린이보험에서 탑재가 됐고요.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일단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짬짜면을 먹을 건지 선택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비갱신형 여기 봐보세요. 0세부터 30세까지 보험료 만 몇천원밖에 아니에요.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안 마시면 된다니까요. 10년 갱신, 20년 갱신 봐보세요. 보험료가 1, 2천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유사아미드, 아미드 모든 아미드에서 2천만원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보험료가 남성 이상으로 매우 저렴하다. 저 보호망이 5만원, 6만원, 10만원이면 추천 안 해드립니다. 단돈 만원, 2만원에 이렇게 좋은 상품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 보호망, 저도 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당장 가입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KB에서 유사암 3천만원 프린도 나와요. 암 산정특례 2천만원 넣고요. 유사암 1천만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2천만원, 암 5천, 유사암 1천만원. 산정특례 2천만원은요, 일반암과 유사암 모두 다 누적을 안 본다. 그래서 밑에 보험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험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 2만원, 만원 보험료가 정말로 타사가 드리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번 달은 K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요. 일단은 내 딸을 위한 젊은 갑상선암. 20대, 30대, 40대 부동의에이가 뭐라고 했어요? 갑상선암이라고 했잖아요. 3천만원, 중증 산정특례 진단비 2천만원,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암 진단비는 또 갱신형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갑상선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갑상선암. 보험료가 비갱신형에도 2만원대, 2만원대, 물론 30대 되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일반암이 5천만원 넣으니까 좀 비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암 3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내 아들, 딸들 위한 젊은 대장암. 요즘에 대장암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K사의 장점은 뭐냐면 대장점막 내암이 C코드든 D코드든 모두 다 일반암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보험은 H회사 있죠? 호랑나비 한 마리가 여기 생명만 대장점막내암 C코드든 D코드든 일반암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산정특례 2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일반암 1억. 그래서 유사암 4천, 일반암 1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료 봐보세요. 보험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 먹고 안 쓰면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반암 1억에 유사암 4천만원, 보험료 3만원대 아까우세요? 남자분들 치매 맥주 한 잔 안 마시면 돼요. 여자분들 뭐가 있을까요? 그 한 달 한 번씩 우리 이거 손톱 그 이제 네일 아트 안 하면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도 못 해줘요? 네? 이 정도 매우 좋다는 거죠. 물론 자부상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산정특례 진단비니까. 자, 그러면 25세 남성 기준으로 저 보험망이 설계를 해봤어요. 일단 보험료가 2만 5천원 정도 나오고요. 기본 계약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 20%부터 100%, 일반 상해 사망 다 100만원 최저로 넣어드렸고요. 중증 산정특례 진단비 2천만원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갱신형 보험료 변동 없고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25,204원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남성 25세 남성 기준으로 사무집 1급 기준으로 2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돼요. 유사암도 갑기 영재 모두 다 2,00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죄송한데 여성 기준이네요. 여성 기준에 25,000원이고요. 남성 기준은 얼마냐면 보험료가 21,000원. 아니, 남자가 더 저렴해요? 네. 왜냐면 갑상선암은 남자보다 여자가 손해율이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보장 내용인데 나 여자는 25,000원대 그리고 남성은 21,000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방 U2000이에요. 유사암 2000, 일반암 2000, 비갱신형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린이 보험이니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26세나 7세는 보험료가 한 몇백원 더 올라가겠네요. 25세 기준이니까 당연히 20세나 15세는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